kind of scary for them, a bit of a liability, but we will see. 자, 오늘의 메인 매치 TSM 대 TPA. 이 두 팀 중에서 이기는 팀이 조 2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Royal이 1위가 굉장히 확실시 되는 가운데 TSM과 TPA. 자, 제드 역시 비역승의 제드 무서워하네요. TPA가 사실 암살자 조합에 대한 어떤 대처도 굉장히 많이 잘해왔는데 그래도 제드는 밴하네요. 역시 신코치님 밴 좋고요. 알리는 어차피 TPA 쪽에서 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뭘 밴할지, 루시안 아니면 뭘 생각했을까. 밴픽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차이가 신드랄 그래가지고 않거나 모닝을 좀 더 견제해주네요. 알리스타 줄 필요 없어요 이거. 알리스타 이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비슷한 팀끼리 붙을 때는 더더욱 주면 안 되고, 아까처럼 삼성대 막 DP 이런 거면 모르지만은. 자, 일단 어메이징이 가장 잘하는 리신 잘 가져왔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정글러는 앨리스 아니면은 카딕스가 일반적으로 좋긴 하지만은 TPA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을지. 자, 일단 트리스타나 잔넬 한번 빨리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알리 왜 배나냐면요, 지금 W 평타가 되는 버전이에요 이 버전이. 그래가지고 이거 알리 스타 팬 안에다가 소나무 메타 큰일 나죠 아주 그냥. 여러 많은 경기 보셨잖아요 한국 경기에서도. 룰루를 그냥 안정적으로 서포트 미드 탑 모두 보낼 수 있는 룰루. 그러니까 첫 번째 픽으로 저런 픽들이 좋은 거예요. 뭐 그냥 뱀픽 하는 데 있어서 유블리가. 이거 라이즈 그냥 가져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이러스가 라이즈로 자신이 있을지. 그리고 비역스의 어떤 야쏘도 지금 리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잔나 또 괜찮고. 코고모 잔나? 아, 일단 상대방 보고 고르려 그러네. 잔나 자체가 요새 그 안정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워낙 좋아가지고. 자, 또 준비해온 카드 중 하나가 정글이 쓸 수 있는 게 카직스, 랭가, 누누 그리고 앨리스 정도거든요. 랭가 쪽으로 가네요. 그러면 시너지 가지고 올 수 있는 룰루, 오리아나 같이 시너지 갈 수 있죠 이러면은. 다이러스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라이즈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 문도 잘하고요. 일단 탱커 그리고 가끔씩 럼블 잘하고. 일단 딴 건 모르는데 라이즈가 좀 약하더라고 이상하게 다이러스가. 제가 보기에는. 자, 미드는 뭘 할 것이냐. 테라스? 테라스도 뭐 되죠. 코고모랑 같이 해가지고 상대방 들어오면 쫓아내고. 예, 조합은 양쪽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블라디미르는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블라디미르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때에 제가 보기에는. 예, 럼블도 뭐 나쁘지 않고요. 룰루 상대로도 워낙 좋기 때문에. 럼블이 뭐 마오카이가 됐건 럼블이 됐건 뭐 라이즈가 됐건 간에 계속해서 밀고 로밍 가서 궁 쓰고 이런 거 정말 좋거든요. 자, 이거 이대로 가는 것 같고 TPA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카드를 꺼내야 될 때가 왔지 이제는. 제대로 랭가에다가 이제 랭가의 포커싱에 맞춘 조합이거든요. 그럼 랭가를 도와줄 수 있는 레오나를 골라주네. 공격적으로. 예. 사실 잔나 대 레오나는 잔나가 조금 더 편하게 싸울 수 있긴 있는데 잔나 대 레오나만 보면은. 근데 이게 랭가랑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로 이가게 됐을 때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레오나 자체는 잔나한테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 예, 이번 경기 양쪽 다 우림수가 완전히 분명하지요. 럼블 그리고 제라스 그리고 코그모를 가지고 우월한 사거리를 통해 가지고 멀리서 빵빵빵빵 치는 와중에 상대방이 뛰어들면은 계속해서 제라스 턴이라던가 리신으로 뻥 쳐낸다거나 아니면 잔나로 쫓아낸다거나 이런 수비적인 거에서 이제 굉장히 원거리 좋아 이제 아웃복싱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TPA는 렌가를 중심으로 예. 렌가 컨셉 제대로 잘 짰지 어쨌건 렌가 컨셉을 짰기 때문에 렌가를 활용을 해야 돼 결국엔 이거는 재밌겠네요. 완벽한 돌진 조합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 랭가에다가 막 버프를 막 몰아주는 거지. 우리가 와우라던가 그런 레이드 할 때 탱커한테 막 버프라던가 막 막 다 몰아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랭가한테 많은 걸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랭가 조합이 지금 조금 불안한 거는 역시나 한국 경기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랭가가 점프했을 때 랭가 혼자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거기에 해당하는 챔피언이 점멸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랭가가 하객진에 둘러싸이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말하지만은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머지 뒤 있는 챔피언이 랭가가 위험하니까 따라오는 형태가 되면서 거기 위에다가 이제 그 장판이 예 럼블 장판에 딱 선을 그으면서 상대방 진영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어쨌거나 TPA나 예 TSM이나 딜에 대한 어떤 모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까 저는 2딜 완전히 완벽한 2딜도 아니기 때문에 딜적인 면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조합이고 하드 탱커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서포터로서 그걸 커버하는 거고 다만 그래도 TPA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조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거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TSM이 유리하거든요. 결국에는 TPA가 먼저 물어야 되는 조합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요. 그 무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챔피언이 이 첫 번째는 이 잔나라는 거지. 재밌겠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삼성 화이트 TPA 분석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들어가도록 하고요. Wonder how the synergy between Bjergsen and Dyrus is going to be. I remember a nice moment from the playoffs where Dyrus is on Ryze and Bjergsen was on Xerath, and he would rune prism him. 오 이거 되게 기대된다 진짜. 여러분들 아마 이번 경기 아까 삼성 경기보다는 이번 경기에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다들. 에어컨 꺼야 되겠다 춥다. Wild Turtles ultimate on top of all this. It is going to be really hard for BB to actually stand in place and try and fire off because he will be outranged despite being at level 18 like the longest range carry. A plethora of skill shots raining down from the sky as we get to the mid game but who's going to make it there as the stronger team. 저는 회사고요. 저는 에어컨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그 뭐야. 일단 사람 많은 데보다는 사람이 한가한데 그 좀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보다는 자연 바람을 좋아하고요. 자, 땡기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넣게 되면은 여기 뭉쳐 있는 챔피언들이 하나를 점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밀리게 하는 어떤 아, 밀리는 노하우고요.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밀려요. 라인이. 이거는 라인 관리 잘 못한 거죠, 초반에. 자, 그럼 좀 무난하게 서로. 레오나 입장에서 먼저 도망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오나 대 잔나는 라인전만 놓고 보면은 레오나가 들어갈 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I actually think all the way back to when Rumble was super popular and they did a nerf. 자, 럼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정글링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금 효과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예. 정글러와 같이. So as far as if he were to sit in a 2v1 and let the waves hit the turret, he wouldn't be able to see us nearly as well. Rumble is actually weak in 1v2 lanes because of that change, which is why they're double jungling. Yeah, and also because the top lane is being frozen right now. So BB open his top lane. 자, 트리스타나 쪽은 라인을 잘 땡기고 있는 반면에 예, 코고모랑 잔나 쪽은 이제 밀면서 그냥 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 용 쪽으로 하나요, 그냥? 용을 일단 핑을 찍긴 찍었는데 네 그냥 가네요. 오케이 타워로. 자 이거는 룰루가 혼자 가게 되면 아무리 2레벨이라도 4대2 다이브를 당하기 때문에 랭가가 설렝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꾸는 거 굉장히 좋고 침착해요. 예, TPA 여유가 느껴지죠. 예, 여유가 느껴지죠 완전히. 침착하게 이럴 때 CS 하나하나 놓치는 게 굉장히 크죠. 예 지금 프리 포지션이기 때문에 완전히 원딜들이 shut it down but as we see the 2v1s your jungle kind of becomes the top and other side of your opponent's jungle so they're rightfully so in the spot. 자 긴가 한번 좋지만은 여기까지. 어? 어, 힐 뺐고 힐 뺐고요.
비역스님 혹시나 해가지고 얘 혹시나 해가지고 자, 오, 야 조멜 없었어. 오, 야 로스트 보이 날카로워요. 자, 레오나는 대신 그 사이에 와드를 박았어요. 예. 예, 레오나는 와드 쪽을 잘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뭐 괜찮고 아직까지. 그리고 경험치를 먹기 때문에 이 경험치 쪽으로 이득이고, 탑에 트리스타랑 혼자 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럼블이 빠르게 가주는 선택도 굉장히 좋고요. 양쪽 다 해줄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리아나가 피가 그 전멸이 빠진 게 아주 크진 않을 확률이 좀 높긴 해요, 사실은. 앞으로 5분 동안은 용을 어디서 먼저 간다거나 그런 게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트리스타나가 위에 있고 럼블 같은 경우에 텔포를 미리 썼기 때문에 아래쪽을 순간적으로 5대 4구도로 만드는 게 사실상 어려운 걸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좀 어렵고, 특히나 이제 럼블 같은 트리스타나에 비해서 레벨이 딸리기 때문에 좀 밀릴 거고 아무래도. 자, 일단은 오리아나가 빠르게 핑쿼드까지 하나 동반해가지고 와딩 포인트 잡아주러 오고 있고요. 지금 CS 막 두세 개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지금 조금 눈에 띄는 거는 그거네요. 코모가 트리스타나에 비해서 CS가 10개나 많다라는 거. 물론 트리스타가 또 오게 되면은 CS 6개 따라잡으면서 한 4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은. 자, 룰루가 예, 레벨링에서 조금 밀리죠. 약간 예기치 않게 한번 당해서 야, 상대방 정글 위치에 대해서 예상을 정확히 하면서 와드를 와드 포인트가 굉장히 괜찮아요. 양쪽 다. 예, 양쪽 다 이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올라간다. 예, 그 생각할 거예요. 자, 일부러 억지로 밀고 있죠. 자, 땅굴.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게 럼블이 바텀에다 저기 상거리다가 와드를 박아가지고 약간 방심할 확률이 크고요. 거기다 핑쿼드 여기 박은 거 모르거든요. 어메이징. 확인했네. 예, 확인했네요. 자, 리시미치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러면은 오리아나가 가면 안 되죠. 전멸 없기 때문에. 다이러스가 정말 그동안 배운 게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안 갈 거고요, 바텀은. 자, 지금 이거 리신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딜견해주러 가는 거죠. 예,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스펠 일부러 다 빼러 간 거예요. 자, 이거 리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리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아, 이게 빗나갔어! 윈드! 아, 이거 이러면은. 자, 과열. 아, 아프다. 자, 전멸 일단. 아, 잡히네. 아, 윈드 저게 안 맞네요. 거기다가 맞고요. 이거 큐 기다리고요. 욕심 안 내고. 아, 윈드 이게 안 맞네. 근데 맞췄어도 다이러스가 워낙 열 관리를 잘했어요, 일단은. 예, 럼블이 열 관리를 계속해서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딱 상대방이 오게 됐을 때 준비가 잘 돼 있었죠. 근데 이게 2대2로 하게 됐으면은, 물론 이게 스턴을 맞췄어도 아마 속박을 맞췄어도 못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맞췄기 때문에 더 참패를 당한 거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룰루가 경험치 손실을 많이 안 봤어. 그래서 생각보다. 예. 딱 맞춰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룰루라던가 문도 같은 챔피언은 한 번 정도는 죽어도 돼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고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바텀도 CS 한 6개, 5개, 4개 막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아직 좀 별 상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랭가가 죽으면은 엄청 치명타인데요. 이 조합의 핵심은 랭가기 때문에. 하지만 룰루가 죽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를 해야 되는 챔피언 죽은 거는 어떤 돈적인 저 그대로만큼 손해는 아니다. 자, 럼블이 일단 기괴한 감이 나왔기 때문에 탑에서는 이제 싸움은 안 되죠. 근데 아마 TSM이 한번 졌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고 굉장히 겸손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이런 와드도 굉장히 좋고요.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와드를 박은 거기 때문에 저 와드에 랭가가 보이지 않는 대로 아래쪽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랭가가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랭가가 탑에 보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어메이징이 마음 놓고 와드를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아,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계속 탑을 가고 있는데 탑을 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다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2대1 질 수 있어요 충분히. 잘못하면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이거 예, 계속 그 룰루 쪽을 키워줄 필요가 없어요. 룰루 있는 이 조합은 조합 오리아나랑 트리스타나를 키워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사거리가 긴 챔프들로 이런 거 소용없어요. 예, 이런 거는 킬을 따도 이득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조합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월한 사거리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찌른 다음에 달려드는 거를 잔나로 이제 밀어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월한 사거리가 핵심이라 그러는데 그 우월한 사거리의 핵심은 이 비역슨의 제라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랭가 궁극기는 반드시 제라스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예. 예, 이런 건 잘했고. 궁점에 썼으면 못 피했는데 전멸궁 써서 피한 거고 이거는. 어쨌든 비역슨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랭가 궁을 한 번만 더 다른 데 쓰게 되면은 이거는 TSM이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제라스가 하드 캐리할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랭가가 리신이 나오는 걸 끝까지 기다렸다가 리신이 어딘가에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미드를 가가지고 전멸을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전멸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다시 또 미드를 가가지고 미드를 따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야 되지. 예, 지금 계속해서 탑을 두 번이나 갔는데 이거는 첫 번째 한 번 정도는 이제 라인 관리를 위해서 가졌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간 거는 굉장히 오버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거 경기의 핵심은 서로가 잘 알고 있었는데 랭가 대 제라스예요. 랭가 대 제라스. 결국 마지막에는 트리스타나랑 이제 코그모 싸움으로 가긴 하는 거지만은 마지막 오, 항상 원딜 싸움이고 마지막에. 예, 여기서 그 룰루는 알아서 살라 그러고 봐줄 필요가 없어요. 예, 봐줄 필요가 없어. 여기는 룰루가 죽으면 그건 룰루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면 줘야지 뭐. Is fairly weak in the mid game which we're coming towards now. I mean, the problem for Tristana is once you get like a pickaxe or beam. 일단 와드 어디 방향인지 보였을까요? 예, 살짝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대충. So you don't benefit as much from these items. While turtle doesn't. 예, 이런 거 좋고요. TPA. 아, 딱 보이네. 자, 와드 가는 거. 자, 이거 좀 깊게 들어갔다. 좀 깊게 들어갔다. 예, 그래도 다행히 리신 없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룰루가 지금은. 예, CS가 조금 벌어지더라도 타워가 최대한 늦게 밀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TPA가 뭐 이번 경기 계속 보셨지만은 와드가 정말 잘 돼 있고 TSM도 와딩 포인트가 굉장히 괜찮은 게 랭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TSM 잘 이해하고 있어요. 랭가가 핵심이다. 랭가가 어느 타이밍 때 오는지 이 와드 3개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는. 자, 이거는 안 보였지. 이건 안 보였지. 이건 안 보였죠. 핑카드 두 개 때문에. 자, 그렇죠. 제라스가 있는데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제라스 쪽에서 계속 싸움을 걸어 줘야 돼요. 지금 리신을 잡으려고 그랬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 이거는 저 그렇지. 아, 이거 너무 빨리 썼네. 너무 빨리 썼네요. 그냥 리신을 집에 보내고 용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럼블이 룰루보다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룰루가 예, W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 궁도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했는데 좋아요. 예.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면 룰루가 못 오게 한 다음에 그냥 먹어야지. 믿고 해야지. 믿고 해야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아, 이거 먹는 건데 이게 선수들이 너무 믿음의 플레이가 안 돼 있어요. 예. 이거 먹는 거 이런 거. 예. 못하네 이런 거를. 믿고 그 리신이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먹은 다음에 빠지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예, 확 터졌네요 게임 순식간에. 예,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데 못했어요. 그러면서 마무리. 방금 만약에 그걸 했으면 용을 먹고 깔끔하게 빠지면서 룰루는 룰루대로 살고 바텀은 바텀대로 안 싸우면 되고 이런 형식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그 중요한 그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예, 완전히 그냥 역유시 된 거죠. 그냥 반대로 그냥. Absolutely amazing. And I was just gonna say, TSM도 잘했지만은 TPA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게임인데 그걸 못했어요 아쉽게. 예, 이러면 이제 멘탈이 붕괴되기 때문에 복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랭가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도 골고루 11111 이렇게 당연히 또. 자, 이러면은 TSM이 이번 경기는 던지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구도로 될 거고 특히나 지금 제라스가 또 예 전멸을 썼어. 아! W 어디다 썼어? 잠깐만, 지금 뭐였어요? W 어디다 썼어요?
전멸을 썼어. 왜 왜 싸워? 예, 싸운 거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 레오나는 잔나랑 만나는 점 안 좋고요. 자기한테 썼어요? 아니 그냥 W만 살짝 써주고 오면 되는데 저거를 몸으로 굳이 비비시네. 야 멀리서 W 똑 쓰면 되잖아 전멸 쓴 다음에. 아 참. 깎아 파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순식간에 그 평소에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던지는 거 받아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예,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이겨 이겨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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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겨요 그냥 이겨요. 그렇죠 이겨요. 오오오 오, 피하냐? 오 야린가 윈드. 자 이거 전멸 써도 잡죠 이러면은. 어어 못 잡냐? 와 레오나가 이거를 또 아이고. 네, 자 바텀 대신 손에 많이 보고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좋았어요.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해도 뭐 아주 이득은 아닌데 코브만 그만큼 더 큰 거여가지고. 그래도 어쨌건 지금 당장은. 아 근데 이거 아치가 조금 플레이가 약간 안 좋네요. 어쨌건 간에 탑이 구멍이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사실 요새 추세가. 근데 정글러가 어쨌건 간에 두 번이나 탑에서 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라스가 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컸기 때문에 이제 그 오리아나 같은 경우에 제라스에 비해서 사거리가 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얻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참지 못하고 레오나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레오나가 혼자 이니시 거는데 잔나가 앞으로 와가지고 다 튕겨내버리면 레오나 혼자 자르반처럼 들어와가지고 혼자 죽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면한테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랭가를 활용해가지고 예 3대2이면 3대2 2대1이면 2대1 5대3이면 5대4 이런 한테를 계속해서 유도를 해야 돼요. 계속. 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픽의 장점을 활용 못했다가 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 그 용타 때 그 용을 먹을 때 그때 룰루가 그 W 쓰는 과정도 별로 좋지가 않았고 용을 그 팀원을 안 믿고 예 그렇게 뒤로 뺐던 것도 좋지가 않았고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정글과 어떤 탑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라면은 탑이 그 정글이 용을 먹으러 갈 때 아 적정글 체력 없으니까 우리 용 먹을게 탑에 룰루가 럼블 못 오게만 막아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탑에 있는 룰루가 나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계속 지금 먹어도 돼 지금 먹어도 돼 이걸 계속 체크를 해줘 초단위로.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초반에 5천 차이에다가 럼블이라는 챔피언이 워낙 스노볼 굴리기도 좋은 챔피언이어가지고 쉽지 않겠는데요. 자 그래도 이 와중에 TPA 와드 숫자 이기는 양쪽 다 와드 깐 거 보세요. 이 아주 그냥 사방에다가 자 그렇죠 지금처럼 2대1 이런거 그렇지 이런거 이런거 예 이런거를 해야돼 이런거 계속해서. 근데 핑쿼드를 못 지웠네 이거를. 아 정신이 없네. 예 지금 그만큼 정신이 없다라는거 이거는 보였거든요 이거는. 예 그만큼 지금 멘탈적으로 지금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많이. 랭가눈이 리신인가 보네 진짜. 네, 이런 거 하나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상대가 어딘지 보고 그걸 하라고. 자살하러 가지 말고요. 자살하러 가지 마시고.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자자자 이거. 오 우레옹 대박. 이걸 라진이. 아 코고모 아쉽다.
이거 TSM이 너무 쫄았다. 근데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거는 TSM이 너무 쫄았어요. 너무 예 너무 쫄았어요. 예 너무 쫄았어요. 이거는 어쨌건 랭가라는 챔피언이 변수를 만드는 챔피언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in exactly the same spot that he nearly died last time ends up getting caught. I think Morning got that one actually on Oriana. 오히려 먹었네 그래도. Very nicely done.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This could be a definite contest here. They don't have the ultimate though. So it's Nolte and Lost by here. The main disengage. 40 and this. 아, 저게 계속 저 와드가 계속 Morning here couldn't actually do it. Defender just wasting his ulti. The tool is gone. TSM이 자신들이 얼마나 앞서는지에 대해서 자신 없나 보네. 예, 조금 지금 아마 제라스 공의 지팡이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완벽한 타이밍 한 번 더 기다리자는 건지. 랭가 같은 챔피언은 수비적으로 이제 궁을 쓰지 못하고 그냥 한타에 돌입하게 됐을 때 정말 안 좋은 챔피언 중 하나거든요, 랭가라는 챔피언이. 그래서 궁이 없을 때 빠르게 먹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 잔나 계절풍이랑 다 기다리고 싸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티페이가 불리해도 티페이가 들어가야 되는 조합이에요. 랭가가 들어가고 레오나가 들어가고 거기에 룰루가 커저라를 써주고 그리고 오리아나 트리스타 프리딜. 지금 같은 경우는 제라스 코그모를 빨리 잡는 게 일단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겠죠. 자, 분리할 때는 용을 주면서 탑을 미는 거 정석이죠, 정석. 그쵸? 용을 주면서 탑을 민다. 예, 텔포 오는 걸 활용해가지고 미리 대기 쳐야지, 미리. 아, 예, 미리 대기 쳐야죠. 그쵸? 링가 좋고요. 예,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기본기 확실한 거야. Had to go for the pickaxe and the critical close. 자, 이런 것도 빠지고 타워처리 워낙 많았네. 예. 어쨌든 현명하게 잘하고 있어요. TPA도 이 정도면은. 예,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밀릴 때는 정면 대결하지 않고 우회로로 활용해가지고 돈 차면 벌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은 충분히 괜찮고요. 돈 안 벌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5,000원 정도 유지. 어쨌건 그 이제 김동주 해설님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도저도 아닌 컨셉이었다 이런 말. 예. 근데 TPA는 어쨌건 간에 컨셉은 있어요. 레오나 랭가가 확실하게 이니시를 걸면서 룰루 커저라를 통해서 2차 이니시에이팅 그리고 오리아나 궁을 달아가지고 3차 이니시에이팅까지. 예, 이런 어떤 조합 자체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컨셉이 완벽하면은 뭐니? 이거 왜 지금 보여줘? 이거 왜 지금 보여주죠, 얘네들? 뭐지? 아, 그냥 보여주는 거였어? Almost grabbing that one. TSM trying to be. 에? 이거 혹시 다른 분들도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나오나? 이거 방송사고 같아 이쪽. 예. 예, 이거 예 그렇죠 방송사고였죠. 이상하다 했다. 예, 말하는 거랑 달라. 예. 자, 이거 까딱하면 줘야 돼. 까딱하면은 무리해서 막을 필요 없어요. 무리해서는. 무리해서 뚫을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막을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밍 때까지. 지금 이렇게 뭉쳐있을 때는 저 랭가의 저 무기를 쳐내기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 TSM이.
자, 급하게 하면 안 돼. 급하게 하면 안 돼. 급하게 하면 안 돼. 어제 제라스가 먼저 컸기 때문에 어쨌건 무기는 TSM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면은 냉각을 못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대체 조합 자체가 뭉쳐 있을 때가 아니고 떨어져 있을 때 작전을 펼쳐야 돼요. 냉각이 떨어져 있을 때 서로. 그러니까는 그 변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TSM이 뭉쳐 다니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아, 저핑. 저핑아 정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면은 아니야. 정면은 아니야. 정면은 아니야. 정면 아니야. 정면 아니야. 여기가 들어가면 죽어. didn't even land the bullet. It's so hard to engage on this TSM team. They're staying so far back. 참 어렵네 이게. 냉가 변수 만들기가. TSM도 정말 안정적으로 잘 벌리고 있고 5천에서 6천원까지 벌어지게 되고 사거리 차이 때문에 it could be a potential threat of having that AD carry shot caller. He's off pushing another lane. The rest of the team can't set up a play at that point. 자, 오리아나가 조니아 먼저 갔기 때문에 딜도 그렇게 막 충분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라스가 조니아부터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고 핑쿼드 4명 저는 다 샀고. If you look at the comps here, TSM has great late game scaling themselves. So it's not even because TSM have to worry about like a ticking time bomb on the side of TBA. Yes, okay, you do have to Tristana for late game. 룰로가 굉장히 망했죠, 사실. On the other side of TSM, you have a hyper carry yourself, and also you have Zeref in the mid lane, so good in late game. Could this have worked out differently for Jay if obviously TPA got ahead early? Because right now he can't even get close enough. 이런 식으로 퍼졌을 때, 예, 퍼졌을 때 뭔가 해야 되는데. 아, 랭가도 아 뭐야. 단단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술라리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레오나가 술라리를 가긴 가야 되거든요 이게. 레오나가 가야 될지 랭가가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보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면은 예, TPA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There was the one. Of course. He ganked a little bit too much early game, for one, unsuccessfully. Yes. And then. 오핑아, 오핑아. 랭가 변수만 막으면 된다. 땅앞에 뜨면은 다 그냥 핑카드 딱딱 박으면 되는 거야 그냥. 뭉쳐 있을 때는 그래도 변수가 많이 없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TSM 바론만 일단 안 가면 돼. 예, 바론 괜히 가지 말고. Round two, maybe. I don't think so. They're just so far behind at this point. They're having to concede objective. Wards 2.0. So again, TSM grabbing the dragon. That's going to be all three of the game, and they love that because it puts them in such a position to continue pushing their advantages. And look at the minimap here. On the side of TPA, we keep talking about how they do place a lot of wards. 자, 럼블이 벌써 14레벨. 이게 16레벨 되는 타이밍이 뭐 당연히 이건 TSM이 먼저 오게 되거든요. 제라스, 럼블, 코그모 16레벨 되는 타이밍 때 동시에 오게 되면은 그때 또 힘이 TPA가 확 밀려요. 그냥 돈 차이도 그때 엄청날 거기 때문에 일단 돈 차이는 7,000원까지 벌어지게 됐고요. 5,000원에서 TPA moving in towards you because there's already so many wards placed by TPA. They make sure TSM can't do it at least not right now. 자,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거는 트리스타나랑 오리아나가 CS를 정말 잘 먹었어요. 상황에 비해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예 타워 두 개를 더 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5천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역전할 수 있는 차이다라는 거. 이게 예, TSM 입장에서는 정말 랭가만 조심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오리아나 공 사거리 차이 때문에 가기가 어렵고. 자, 레오나 쫓아간다. 레오나 쫓아간다.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고.
지금 이제 탑의 2차 타워까지 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억제기 타워까지 깨기는 이제 슬슬 쉽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바론 쪽에 압박을 들어가야지. 근데 바론을 잡는 게 아니고 끌어내서 싸워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드를 그냥 생으로 돌긴 쉽진 않아요 이게. 자 바텀의 CS 빅이브 여기보다는 지금 여기 밀다가 탑에 지금 빅이브가 오고 있기 때문에 탑으로 가면 돼요 탑으로. They're not really doing a classic split push. Instead, they're just in between the mid and the bottom lane turrets, trying to move back and forth across that spot. 자 좋아요. 예, TPA는 참아야 돼요. 자기들한테 기회가 와요. 조합이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But I'm wondering why they don't just go back around the Baron and play that game because that's where I feel like they find their kills. 기회가 와요. 트리타나 조합이기 때문에 절대로 랭가랑 레온 없을 때 싸우지 않으면 돼. 자, 오 진짜 큰 비계보네. 자, 지금 럼블 없다. 럼블 없다. 럼블 없다. 럼블 없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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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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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지가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요. 예, 트리트가 생각보다 약하네 좀. 간다 간다 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그렇지. 아 오리아나 공이? 오리아나 공 어디로 들어온 거야? 제가 못 봤지만은 아 레오나 공 대박. 좋고요 좋고요. 리신 잡았고. 자 빠지면서 침착하게. 이거 안 죽어. 딜 모자라 딜 모자라 딜 모자라. 다 죽었다 얘네들. 다이러스 이거 죽죠. 스킬 없어서. 아하 전멸 있었네. 오오오오. 오. 자, 어 여기 가면 어 뭐해 뭐해 뭐해. 아헤이 뭐하세요 예 베베. 아, 저기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제라스 층 맞추기 정말 쉽죠 예. 계속해서 벌어지네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그러니까 줄 거 주면서 우리 이득을 가져가기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예. 자 TSM은 이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라 넣고 바론 쪽에 가가지고 숨 막히게 예 시야 다 잡은 다음에 이제 시야 제대로 바론 쪽에 하나도 빠짐없이 시야 다 먹은 다음에 계속 제라스로 포킹한 다음에 리신이랑 코그모라던가 잔나만 가지고 바로 그냥 바론을 먹는다거나 2인 바론에다가 마무리만 딱 한다던가 예 그런 식의 플레이 하면은 충분히 지금 뭐 변수 없이 이길 수 있고 이제 욕심낼 필요 없어 천천히 예 조여가면 돼 아까 화이트처럼. TPA는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 때까지 참아야 돼요. TPA는 자기한테 기회가 올 때가 분명 이렇게 오거든요. 순간적으로. 아까 오리아나 공을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였었지? 바론 시야 장악을 좀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럼블이 텔포를 너무 믿지 않고 천천히 하는 거 아니야? Is actually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paying off. At the moment, we look across TSM, you see very little magic resistance. If Morning can actually complete his death cap, the threat of a Winds Rengar jumping in 2-0 is a complete game and fight changer. Can pick off one or two targets if they can complete that quickly and find the right fight. 랭가 템도 굉장히 부실하고 사실은 이게 랭가가 벤시가 나와야 랭가 공 딱 점프했을 때 잔나가 공으로 밀쳐내도 그게 안 없어지고 바로 점프 때거든요. 그때까지는 잔나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May not be too afraid to get themselves into a fight here, but they don't want to give too much away to TPA. 자, 뭐 용은 공짜고 그냥. Trouble to close this one out. TPA from behind, still strong. Looking at a 10,000 gold lead as they take the dragon, and they're going to walk right back. 그래도 바론 시야는 장악을 하고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물론 미드 뚫는 것도 좋은데 시간 있으니까는 어차피 정면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뭉쳐있으면 변수가 없다.
타워, 예, 이거 타워 바깥으로 나가서 싸우면 안되고 타워 안으로 끌어들여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오리아나 궁이 좀 더 하객진으로 상대방을 이제 점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구도가 되거든요. 이거, 예, 타워 욕심내면 안돼요 절대. 예, 타워 욕심내면은 못 이겨요 이 게임. Just waiting for this fight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Got to be careful because that is a perfect spot to get. 트리트 하나 크면 되거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We didn't really talk about support items yet, but Lost Boy with the Mikhail here is basically the hard kind of Leona, and it's such a good pickup because it means whoever. 끌어들여서 싸워야 돼요 계속 말하지만은. 끌어들여서 싸우면은 이 골드 차 막을 수 있어요. 예.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랭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끌어들이는 대로 랭가가 안 보이면 상대방이 쫄게 되거든요. TSM has built that siege type team, and because in picks and bans, TPA was building towards that the very last second. So even though they have Leona, it's not exactly like they have a good. 아니야. 뭐하니? 나가면 안 된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모여 있는데 뛰어들면은 예 천에게 좋은 조합이라니까요. 타워 욕심내면 안 되는 조합이에요 이 조합이. 먼저 들어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돌격해가지고 예 잡아야지. 이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본인의 무기가 칼인지 화살인지 구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워를 일부러,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밀리면서 타워 안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한산도 대처처럼 사방에서 하객진으로 둘러싸가지고 한쪽 점으로 뛰어들어야 거기에 반응하는 이제 랭가가 점프하는 게 이게 랭 그 제라스한테 가는 건지 코고만한테 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리아나 궁을 딱 터트려야 그게 이제 정말로 이제 대첩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예 참지 못하고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바텀이 밀리고 있는 거는 뭐 룰러가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테포 있는 조합이라서. Now we need to move out and we have to get a pick. And it's because TPA is absolutely against the clock. Archie can push right there now. As soon as TSM makes a move, they can force the teleport and then it'll be 인롤이 아니고 기본이에요, 기본. 예. 롤드컵에서 위로 올라가려면은 자기 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어떤 진영으로 싸울지에 대해서. 아 이거 시야 장악력이 좀 밀릴 수밖에 없고 좀 아쉬운 게 와드를 좀 이런 쪽에다가 이쪽에다가도 좀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상대방이 집에 갔을 때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런 바론 시야가 너무 빨리 장악당하게 되거든요. 룰러가 그리고 아직도 2코가 안 나왔어요. 36분인데 3코어도 바라지도 않고 2코어도 안 나왔어. 2코어도 예, 이거 심각한 거죠 지금. And it's so weird to look at a comp like TPA's where they have a Rengar, where they have a Leona. 룰루 뭐 하세요? 여기 왜 계세요? 여기 룰루가. 룰루 여기 왜 계세요? 지금 룰루 혼자 못 막아요 저거 약해서. 계속 막아야 되는데 이거 못 막아요. 이거 슈퍼민은 룰루 슈퍼민은 잘 못 잡는 애예요. 예, 이거 바로 먹었지 이러면은. 예, 이거 줘야 되고요 그냥. 야, TSM 결국에는 일단 웬만하면은 정말 웬만하면 이기는 구도. 여기서 또 러스트 보이가 좀 더 안정감을 쳐주는 잔다를 가지고 있고. 아이고 타워까지 부셔졌네. 이거는 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는 예 아까 바텀에서 끌어들여 싸웠으면 거기서는 딱 이겼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반반 싸움 최소. 근데 그걸 놓쳐가지고 이제는 힘싸움이 너무 이거 13,000원 막 얼마야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예, 힘의 차이가 투조녀에다가 TSM 소리가 또 나오겠네요. 트리스타나가랑 오리아나가 18레벨 되면요
2-1 조합인데 막 3-1, 4-1 조합처럼 나가면 안 된다니까 나가면 안 된다니까 나가는 조합이 아니라니까 나가는 조합이 아니에요 너희 조합은 타워를 욕심내는데 계속해서 조합이 타워를 막는데 최적화된 조합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죽을 걸 알고 죽으러 가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줘야 돼요 타워를 예. 그러니까 트리스타나 오리아를 풀템 키울 때까지 계속해서 오래 버티는 정도의 느낌으로 막는 거지 전장은 요 지금 슈퍼맨이 있는 저 자리에요 저 자리에서 싸워야 돼요 저 자리에서 Already coming in, Dyrus is going to hang out in the mid lane and at least get more push if TSM finds some trouble here. Oh, Dyrus actually gets caught. Yep, they're quite deep in. It's going to be Lustboy trying to come to his help. That regen from Baron is really. 아이고 위 어떡하냐 이거. 자, 다이러스 텔포 있기 때문에 집에 갔다 와도 되고요. We'll see TSM. Looks like they're going to back off for now. They know they've overstayed. They're welcome.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는 게 아니고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화기초 둘러싼 다음에 한 점에다가 딱 싸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설령 그렇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힘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제는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은 안전하게 잘하네 TSM이 아 근데 TP 너무 아쉽다 판단이 아까 특히 용 하고 바텀 억제기 타워 막았던 거 보기 그거 두 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역전할 수 있으면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나가면 못 이겨요 조합이 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잔나 그렇지 방금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라이즈가 앞점을 쓰거나 랭가가 들어왔을 때 잔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니시에이터 혼자 들어가게 냅둔 다음에 나머지 딜러진이 못 들어오게 앞점을 써서 궁 쓰는 거 요건 한국 서포터들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제 기억하시죠? 어제 보셨던 분들은 예 이거예요 이거 바로 보여주는 러버가 라이즈가 앞점을 쓰는 그 전략이라던가 이렇게 랭가같이 그 랭가나 자르반같이 들어오는 챔프들 상대할 때 잔나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한국 선수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TSM이 안정적으로 또 1승 가져가면서 2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구도 마련했죠